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리시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구리에서 서울 강동구를 잇는 새로운 한강 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불려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경기도가 구리시와 함께 구리대교를 명명을 위한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교량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 건설 구간 제14공구의 약 2km 구간으로 전체 길이의 87%가량이 경기도 구리시 관할 공유 수면에 속합니다. 포천에서 구리를 통해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며 경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관통로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특성 덕분에 도민들은 올해 말 예정된 교량의 개통이 경기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서울시와 강동구는 교량의 개통 명칭을 고덕대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구리대교 명칭을 원하는 도민들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강동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건설 초기부터 고덕대교로 불러와서 친근하다. 둘째, 교량의 공사 시점이 강동구 고덕동이다. 셋째, 강동구 주민들이 큰 불편으로 인내하며 공사에 협력해왔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덕대교라는 명칭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시행사가 임의로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미사대교가 공사 당시에는 남양주대교로 불렸고, 구리암사대교가 개통 전 암사대교로 불린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덕대교라는 명칭은 오히려 평택 고덕 신도시와 혼돈을 일으킬 여지가 크며, 교량 대부분이 구리시 관할이라는 점에서 구리대교가 지역의 상징성을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리시는 서울 강동구에 두 번이나 명칭을 빼앗겼습니다.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가 그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양보에도 외면한 서울시의 뻔뻔하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 공사 현장입니다. 교량이 건설되고 있는 구리 한강 시민공원은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도민의 휴식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공사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구리를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4만 명 이상에 동참할 만큼 도민들의 염원이 큰 상황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우리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 정부입니다. 왜 경기도 땅에 건설되는 기반 시설에 서울 중심의 명칭을 붙여야 합니까?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2020년 내 명칭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난 30년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남의 서울 톨게이트가 안산과 하남의 서서울, 동서울 톨게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반증입니다. 구리대교 명칭이 문제가 구리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정체성을 서울에 빼앗기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디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움직임에 경기도가 함께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